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개념에서 일단 조심할 것은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하지만 문제가 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주시고 효과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하죠. 뒤에 우측에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착오의 태양이 나오는데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동기 착오입니다.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만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말했다. 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다. 이렇게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걸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고요.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는 정확히 되는데 그 내용이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내용상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동기가 잘못된 경우를 우리가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요.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야 비로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교재 보시면 문제점 나오고 다수설 나오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결국 판례는 동기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뭐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야 비로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의 요건이 나오죠. 일단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첫째,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호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걸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땅값이 안 오르더라. 이거 중요 부분 아니죠? 안 올랐다면 이익이 없는 거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뭐가 있어야지만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불리하면
다 취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격, 시가는 중요 부분도 아니고요. 수량, 지적 부족도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91페이지 하단에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 뭐냐면 이거죠.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번에서 사람 넘겨보시면 쭉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시되 그 내용에 나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인 거죠. 따라서 뭔가 착오가 있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조심할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갑돌이 땅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었어요. 여기서 아 갑돌이 땅이 아니라 갑순이 땅이면 등기를 못 받을 거고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착오는요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해요. 만약에 갑돌이 땅이 아니라 갑순이 땅이어서 등기를 못 받는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죠? 채무 불이익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착오는 뭐가 된다는 걸 전제해요. 이행이 된다는 걸. 그럼 다시 한번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에요. 등기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건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갑돌이 아파트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아파트예요. 누구 아파트인지 아니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인데 조심할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번 차고에 뭐가 없어야 돼요? 중과실이 없어야죠. 그럼 정리해보죠.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하게 되는데 과실은 뭐냐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니까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뭐죠? 과실이고요. 중과실은 뭐냐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니까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뭐죠? 중과실이에요.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은 그것은 뭐죠? 과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봤어요. 이건 뭐죠? 과실인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길래 믿고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본 거라면 그것은 뭐죠? 과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하는 것은 뭐예요? 과실인 거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을 안 한 것은 뭐예요? 중과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중개업자를 믿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안 떼봤다. 이건 뭐죠? 과실이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 안 떼봤다면 뭐죠? 중과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새 보면은 참 그
아파트 가격이 요새 좀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다 보니까 그 피해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냥 옆집 똑순이 엄마만 믿고 그거 분양 받으면 피가 얼마 붙는데라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덜컹 분양 받았다가 피는 커녕 뭐죠? 마피 마이너스 피가 발생해가지고 집에서 뭐죠? 쫓겨나게 됐다. 그리고 법에서 보호받지 못해요.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과실이고요. 차고울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법이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유도 없는데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고울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상대방이 표호자 이러한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이 입증한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표호자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에서 중과실이 없을 것 같아 나와 있고, 9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장을 신축하려고 땅을 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땅은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동계착오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뭐예요? 신축할 수가 없다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예요? 동계착오니까 요 공장을 짓지 못한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루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뭐죠? 유발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유발이 되면 무조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뭐 있어야 돼요?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됐어요? 중요 부분일까요?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게 됐다면 명백히 뭐가 존재해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죠? 중요 부분인 거죠. 또 중요 부분이라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비슷한 판례가 뭐가 있냐면 매도인을 믿고 신뢰하고 확인을 안 했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그럼 뭐가 돼요?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중과실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죠. 효과 취소할 수 있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요.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요. 착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뭐 할 필요 없냐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해야지만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착오 자체는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으니까 뭘 청구하지 못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오죠. 뭐냐면 해제가 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게 어떤 취지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샀는데 잘못 샀어요.
그럼 대한민국 남성들은 잘못 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술부터 먹죠. 이런 거지 같이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굴 괴롭혀요? 와이프 괴롭히죠. 당신 때문에 내가 괜히 샀다고 방방 뜨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계약금을 날렸다라고 속으로만 생각해. 아씨 계약금 날렸네. 그리고 또 뭐예요?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뭐죠? 중도금도 안 주고 뭉개요. 잘못 샀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중도금을 안 주니까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모아요? 해지하고 계약금도 갖고요. 또 별도로 손해배상해달라고 뭐가 들어와요? 청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술 먹을 문제가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죠?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잘못 썼다 그것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면요?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계약금 뭐 받아요? 돌려받고 또 착오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에게 뭣도 청구하지 못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오라는 것은 부동산을 잘못 샀을 때 계약금을 뜯기지 않고 어떻게요? 돌려받고 손해배상을 해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가 란 갈림길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실무적으로 대단히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후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계약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뭘 해줄 필요가 없어요?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안 읽어볼게요. 그죠? 적용범위 의미 없고 착오와 관련 문제에서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누구니까요? 대리인이니까요. 2번 전달 기간이 잘못 전달했다면 이것도 착오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태니까. 3번 표시 기간의 착오는 착오고 일반적으로 뭐죠? 표시상의 착오로 다루어지고요. 95페이지에 보시면 착오와 뭐가 나오냐면 사기입니다. 그게 시기가 아니라 그죠? 착오와 사기는 다음 주에 왜 그런지 이유는 말씀드릴 텐데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착오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아니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고요. 2번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묻고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요. 핵심 판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제된 후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착오와 법률에서 숨은 불의 무효인데 요거죠.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추가하면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계약은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입니다. 관한 착오. 두 번째,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입니다. 사유에 관한 착오는 화해 계약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교재는 적용 범위에 나와 있네요. 자, 화해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랑 싸우면 뭐하죠? 화해하죠. 그래서 화해라는 건 뭐냐면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해는 상호 양보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화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합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호 양보하고 밀고 땡긴다는 말은 상호간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틀려도 상관이 없다. 잘못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싸움을 했어요. 두드려 맞은 거죠. 그쪽에서 얼마 줄까? 500만 원. 여자친구 500 못 줘. 200. 그래서 밀고 땡기다가 300만 원에 합의하면 이게 뭐죠? 화해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양보라고 밀고 땡긴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라고 했냐면 우리가 합의한 그 금액이 잘못돼도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뭐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술을 처먹고요. 술 처먹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경찰서에서 오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서에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놈이 의리란 놈이 저놈이 저를 개패든지 패습니다 막 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 저 아저씨 이 자식아 네가 어젯밤에 나를 개패든지 패잖아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억울해 죽겠는데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아 아저씨 그거 뭐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괜히 했다 안 했다 싸우지 마시고 그냥 빨리 합의하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놈한테 얼마 줄 거라 했더니 500달래요. 못 주겠다 짜서 해가다가 밀고 땡기다가 뭐죠? 300만 원에 뭐죠? 뭐 한 거죠? 합의를 한 거죠. 이게 뭐예요? 화해 계약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더니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야, 얼마 줬어? 300만 원. 미쳤다 짜식아. 그 진단이면 100이면 떡을 쳐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꽁돈 300만 원 날리고 어떻게 해요? 열받아 죽겠는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경찰서 또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진범을 잡았대요. 그러면 저는 이놈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거죠. 이게 뭐냐면 당사자 자객에 관한 착오입니다.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했다. 이때는 이 화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한 후에요? 취소한 후에 30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분쟁 이해의 사유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통사고 후유증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는 것도 화해 계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 같다, 취소하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졌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저의 분쟁은 뭐예요? 팔 부러진 게 분쟁이었죠? 허리가 부러진 건 뭐죠? 분쟁이 아니었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분쟁 이해의 사유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이때는 그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넘겨보시면 96페이지에 뭐죠? 대표해제가 나오죠. 요거 풀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배운 이 부분은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어요.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요겁니다. 자,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서명 날인한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 서면에 서면 날인했다면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표시상의 착오로 이해될 거고요.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유용한 경우죠. 자, 원래 중과실이 존재하면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그 중과실을 뭐예요? 이용해 처먹었다면 사고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사고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동계착오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이 됐다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계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죠, 그죠? 일요일 날이죠. 이번 주 돌아온 일요일 날 우리 보겠죠.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